지금 제가 이제 H5 모델, 아틀란타 H5 모델을 지금 신고 여기 위례 풋살장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있던데 조금 전에 이제 워밍업을 간단하게 좀 이렇게 러닝이나 간단한 이제 볼터치는 것에 대한 거를 조금 해봤고 뭐 리프팅부터 해서 간단하게 킥, 회수 움직임 이런 거에서 이 스터드가 어떤지 그 다음에 뭐 이 사실 스터드는 T7에서 이미 제가 리뷰를 했기 때문에 뭐 스터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추가적으로 뭐 그 리뷰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 과그립이 생기지 않고 스터드가 전체적인 그 작고 이런 것들이 넓게 포진되어 있으면서 이 지금도 딱 신발을 신으면 이 스터드가 주는 느낌이 TFR가 그라운드 전체적으로 딱 다른 그런 느낌이나 비슷해요. 다만 이제 미드솔에 쿠셔닝이 없기 때문에 TF가 주는 약간 미드솔 에바의 쿠셔닝 느낌이 없는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주요 특성 중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 스터드, 아웃솔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인데 제가 지금 뭐 이제 워밍업으로 한 20, 30분 정도 움직이고 뭘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선 이 신발은 제가 최근에 뭐 한 몇십 년 동안 한 20년 가까이 신어본 축구화 중에 어쨌든 그 가장 축구화답게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운동을 할 때 발에 완전히 딱 맞는 축구화를 신었을 때 그 발과 신발 일체가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거의 내 발이 단단하게 강화된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 킥력이든 뭐든 이런 뭐 터치를 얘기를 할 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자꾸 중요시하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발과 발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이격이 생기거나 하면서 무언가 불편한 요소들이 생기거나 이랬을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터치가 어떻고 뭐 컨택이 어떻고 이런 얘기 사이즈를 어떻게 가냐 이런 얘기가 나는데 지금 제가 신고 있는 H5만 하더라도 인조 가죽이 250 사이즈인데 신고 한 15분 20분 정도 지났는데 발이 이미 안쪽에서 완전히 딱 눌러지면서 안착이 돼요. 그리고 느낌은 뭐냐 완벽하게 일체감이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사용을 하고 있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거는 단순하게 지금 이 어플 핏감을 하더라도 이게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한 인조가죽이지만 이런 핏감을 못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소재 문제가 아니라 신발의 설계 라스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식으로 라스트를 형성을 하고 그 라스트를 그 다음에 확보가 되고 나면 그게 신발과 발 사이의 이격 다시 말하면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니트라든지 이런 일부 인조가죽은 자체로 보면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코팅이 과도하게 처리가 되고 하다 보면 그 스트레치성이 확보가 제대로 이 신발의 상에서 신어서 구현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제품들이 아웃솔에 있는 그 위에 붙는 미드솔 보드가 전부 평평하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아치의 형태에 따라서 그 이격이 생기고 발과 단순하게 그 이격을 메꾸기 위해서 아치를 높이는 인솔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핏감이 만족스럽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제품인 경우에는 지금 딱 신고 있으면 그냥 제 발 그대로 그러니까 미즈노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베어풋 컨셉이 그 뭐지 잘 구현이 되는데 거기에 하나 더 나가서 이제 이 스터드가 이 인조구장에서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 베어풋이 그냥 베어풋이면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쉔크 강성이다 뭐 킥력이다 손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결국에는 발 자체로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건데 맨발 감각을 유지하는 것만 가지고는 단순하게 이게 축구하다 그냥 편한 축구할 수는 있죠. 그래서 미즈노 살라 이런 뭐 제품들이 이제 대부분 그런 컨셉 유의 제품인데 이 제품은 신고 있고 발이 딱 맞는데 발을 되게 강하게 만들어 주는 느낌이에요. 그게 어퍼에서부터 그렇고 바닥에서부터 그렇고 그러니까 킥을 하거나 뭘 할 때 굉장히 높은 안정감이 있고 내 발으로부터 공이 떠날 때 임팩트가 될 때 힘이 가해지는 느낌. 그건 이제 발을 잘 모아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신발이 그러니까 신발이 발을 잘 모아주고 높은 홀드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서 이 신발은 확실히 그런 점에서 이게 뭐 T7이나 H5다 가격이 뭐 엘리트급이다 프로급이다 상관없이 이 제품은 그런 측면에서 발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리프팅을 잘 때도 마찬가지로 그 신발이 다른 불필요한 요소들 지금 리프팅을 차는데도 신발의 외부적인 이 신발 외 이 저기 어퍼라도 이런 데 구성하는 다른 일체 요소들이 다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볼 컨트롤을 하게 되면 원래 알고 있던 볼의 접촉 감각 그러니까 어느 파트에 맞으면 공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안정감이 생긴다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발등이다 발목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발을 크게 신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킥을 차고 발목이 잘 고정되어 있고 홀도 딱 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 이거죠. 이 제품이 컨트롤할 때도 마찬가지. 지금 이쪽 인사이드 쪽에서 다른 모든 요소들이 다 배제되어 있는 신발이니까 발만 갖다 대면 발에 원래 닿아야 될 부분들에 딱딱 닿는 느낌이 들면 어떤 컨트롤의 일관성을 확보하기가 쉬워지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신발이 길면 크게 신으면 이제 이런 점들이 떨어져요. 지금은 신고 움직여보면 이 미드보드에서부터 위쪽으로 아치가 싹 받쳐주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축가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이고 그러면 들어올려지면서 이제 발이 쫙 펴져 있고 뒤쪽에서부터 앞쪽으로 쭉 펴져 있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나시니까 그런 데는 어쨌든 제일 지금 중요한 거는 스터드가 달려있고 스터드가 10mm 가까이 되지만 그립, 과그립이 생기지 않아서 발목이나 무릎이 돌아가거나 할 위험이 적다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끈을 안 묶은 상태도 사실 끈을 묶지 않더라도 풀려나가지 않을 정도로 지금 휴즈가 발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끈을 묶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발을 벗으려면 이게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트의 턴리스 제품들을 이제 우리가 신발끈이 없는 상태로 높이 덮여 있고 그러면 신발끈 벗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신발끈이 없는 상태에서도 신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놓는데 지금 이 신발만 하더라도 250 제 사이즈에 딱 맞게 신으면 일체 그런 느낌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발끈을 묶든 안 묶든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물집의 위험도 거의 없고 현재로서 이런 뒤에 하드하게 만약에 뒤꿈치를 잡고 있으면 물집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거 이제 그거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보면 제품은 뭐 탁월합니다. 이 제품은 탁월해요.